오늘은 11월 8일 욥기 20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확실한 정보와 불확실한 정보는 차이가 크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확실한 정보를 갖고 이야기하면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불확실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호도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강조하거나 때로는 음모론을 내가 또 펼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이 중요한 거고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계속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욥기서는 지금 욥 그리고 세 친구들이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절절마다 보게 되면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말씀이 계속 소발이 욥을 비난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진리로 욥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욥의 반발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발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만 나와요. 먼저 12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장차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악인은 악을 달게 여긴다는 거예요. 쓰면 악을 하지 않겠죠. 다니까 악을 행한다. 그리고 혀 밑에 감추어 둔다. 그리고 아껴서 버리지 않는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사탕을 먹는 것처럼 사탕을 쪽쪽 빨아먹다가 혀 밑에 감춰 놓다가 또 먹고, 그런 것처럼 악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악을 행할 때, 죄를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인 줄 모르고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회개치 아니한다면, 성령이 내 죄를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악인처럼 그 죄를 달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입천장에 붙여놓고 혀 밑에 감춰놓고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소발도 포함한 이야기인데, 소발은 마치 본인은 의인인 양, 욥만 죄인인 양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욥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못된 정보에 거기다 포함시키니까, 끼워 맞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도 오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계속 그런 얘기가 시작되고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의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라.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악한 사람들은 재물을 얻어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악이 독이 되어서 결국 그 독 때문에 악을 행하는 악인들은 죽게 될 것이다.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욥에게 하는 거예요. 욥, 너는 독사야. 이 말이야. 한마디로 네 아내는, 너는 부자잖아. 네가 돈 많은 건 나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다 걷어가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욥의 마음은 얼마나 심각했냐는 거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이야기가 계속 나요. 20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악인은 행복할 수 없다. 평안도 오래갈 수 없다. 하나님이 보존케 못하실 거야. 이 얘기를 쭉 해요. 자,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데 사용해요. 소발은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한다고요. 자기의 주장을 그 욥에게 설득하는데 그 재료로 말씀을 사용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죄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의 주장은 욥은 지금 죄인이야. 그러니까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편견이 있고요.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 내 말을 듣지 않는 욕을 보니까 분노에 휩싸여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잘못된 정보, 이게 조심해야 될 거예요. 어떤 정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내 주장에 그 말씀을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위로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나 그 사람의 말씀을 들어주거나 할 때는 항상 정확한 사연과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대충 알고 지레짐작하여 얘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그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핀트가 맞기 어렵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사실에 입각하여 성도를 위로하고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내 주장에 끼워 맞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 삶을 적용시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못 파악하고 잘못 이해하여 잘못 적용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